아,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사업장에서 조리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수호 프로라고 합니다. 조리사는 주어진 식재료를 웨스터리만의 표준 레시피에 맞게 조리해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 웨스터리는 다양한 사업군의 취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골프장 조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시즌별로 나뉘어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나 스타셰프들의 트렌디한 메뉴들을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과정 또한 즐거운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스케줄에 따라 조출자와 후출자가 나뉘는데 조출자는 오픈 전에 출근하여 근무 가이드에 따라 위생, 안전 점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후 전 근무자가 모여 그날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한 뒤 그날 입고된 식재료를 확인하고 조식과 중식 메뉴를 주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후출자는 점심시간 전에 출근하는데 중식과 석시 메뉴를 담당하고 조리장의 위생 그리고 안전 점검을 마친 후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고 관리, 식재료 검수 및 발주, 그리고 메뉴 구성, 그리고 위생 관리 등 업무를 서로 분담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웰스토리 합격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회사 내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회사의 가치와 비전을 교육받고 전반적인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다 보니 자연스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또 조리사 직무에 대한 역량 교육이 있어서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조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삼성 웰스토리가 첫 직장인데요. 이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첫 걸음을 쉽게 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삼성 웰스토리 조리사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배움을 통해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의 레시피 그리고 글로벌 메뉴 등을 배우며 계절별 신메뉴를 교육받을 수 있는 조리 테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업무 경력이 쌓이면 조리 기능장 양성 과정을 통해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직무 지식과 트렌드 그리고 외국어 교육 등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으로 원활한 사내 네트워킹이 있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그 덕분에 따뜻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잘 되어서 업무에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리사 직무에 필요한 세 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눈치, 센스, 팀워크인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단체 주문이 크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골프장 사업장은 여러 가지의 메뉴를 한 번에 그리고 고객님들은 라운딩 전에 식사를 빠르게 해야 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주문이 들어오면 혼자서 처리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같이 일하는 프로님들과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음은 무슨 업무를 할지 미리 생각하고 배분해서 동선을 간소화시키는 것도 필요한데요. 다른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무언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가져다주는 눈치, 센스, 팀워크 그런 역량들이 조리사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 웰스토리의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대학교 선배를 통해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직자의 말이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가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과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채용 공고가 나왔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원하는 인재상을 조사하면서 이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삼성 웰스토리의 서류 면접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조리사가 되고 나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체력입니다. 현장에서는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맞게 정말 다양한 복지와 혜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웰스토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 복지 포인트를 적극 활용해서 부모님께 전자제품을 선물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때 부모님의 표정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분이 계십니다. 직원들이 회사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써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 웰스토리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후배 프로님이 없는데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조리사 업무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후배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 있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기 때문에 배우는데 욕심이 많은 후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조리사를 꿈꾸는 지원자분들, 이력서 쓰랴, 면접 보랴, 머리도 아프고 정말 힘드실 텐데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